013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계룡건설입니다. 계룡건설의 테마는 재건축 골프 건설이 가 있습니다. 계룡건설 은는 1978년 설립되어 건축 및 토목 부문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시공 경험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사업부문은 건축계약공사, 토목계약공사, 분양, 유통, 해외, 스포츠 레저 부문인 민간공사 부문에서는 리수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표사무소,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 지사를 두고 해외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현지 수주 활동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8년 10월에 설립되어 건축 및 토목 부문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건설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계룡산업, 제조 및 서비스업, KR산업, 건설업, KR유통, 부동산 서비스업, KR스포츠, 골프장업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토목 부문의 기성 실적 축소에도 건축 부문의 기성 실적이 확대된 가운데 분양 수익 증가, 유통 및 휴게소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언자들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기수주 현장의 기성 실적 확대가 예상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신규 수주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계룡건설의 시가총액은 1,5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계룡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32위입니다. 계룡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893만 907주입니다. 계룡건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계룡건설의 퍼은 1.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4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9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9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2배, 8,8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6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59억 원, 1748억 원, 23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46번지억 원, 954억 원, 1564억 원입니다. 계룡건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8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464.0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5.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4-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2.6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의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5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0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룡건설의 종가는 17,400원이며 주가가 계룡건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의 종가는 17,400원이며 주가가 계룡건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계룡건설은 는 거래량 39,1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73,3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10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48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122주, JP모간에서 3,48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39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7,10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644주, 키움증권에서 4,135주, 한국증권에서 3,51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6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45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주 계룡건설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